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안전성 문제로 이동 방식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따랐는데요.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ESS를 활용한 전력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반 화물 운송 트럭처럼 보이는 차량들. 각 차량은 전기차 충전과 야외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전기를 저장했다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가 적용됐습니다. 이동형 ESS 전문기업 이오너스는 자체 배터리팩을 활용한 이동전력 공급장치 등 제품 라인을 소개했습니다. 설치 후 안전성 문제로 이동이 어려웠던 고정형 ESS의 한계를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해 보완한 겁니다. 업체는 전기차 화재 발생률이 기존 ESS 화재 발생률보다 낮다는 점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자체 개발한 이동형 ESS 배터리팩으로 업체는 외부 기술 의존 없이 다양한 이동 전력 장치를 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은 배터리팩 개발과 그리고 제조 능력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기존에 없었던 BMS 기술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온도 충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격에서 안전한 배터리 하드웨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개당 무게는 360kg으로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용량은 55kW시 배터리팩 두 개가 탑재된 전기차 이동 충전 차량 한 대가 출동하면 전기차 10대의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오너스는 이 배터리팩으로 이동형 ESS 분야에서 국내 최초로 KC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야외 축제나 행사, 건설 현장 등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인디고 모바일은 73%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디젤 발전기의 소음과 매연, 발열 등의 문제를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30개 이상 이동전력 공급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실증 사업 중 총 13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했습니다.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새로운 에너지의 운송 부분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만드는 에너지 모빌리티로 이 전기 에너지를 직접 운송을 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전기가 닿지 않는 모든 곳에서 내연기관 발전기를 쓰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 제품으로 대체해서 탄소 중립을 전 지구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는 게. 허 대표는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다양한 에너지 이동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에너지 제공 업체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채널 I 산업뉴스 이지은입니다.